대한민국 상위 0.1% 타고난 금수저라 서민들의 삶은 1도 모르는 재수 없는 사람들,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을 모셔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몸에서부터 돈 냄새가 풍기시네요. 저희가 이렇습니다. 이런 얘기 들으시면 좀 솔직히 좋으시죠? 안 들어도 돼, 안 들어도 돼. 근데 첫 질문부터 실례지만 각각 소유하고 계신 재산들이 얼마 정도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. 전 돈이 없어요. 왜 거짓말을 해야겠더라고요. 아,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 빌려달라고 하고 막 이러니까. 아, 실제로는 돈 엄청 많으시잖아요. 없으면 안 되죠. 천서진 씨는 남편 이상호 씨 덕으로 재벌이 된 거죠? 이상호 씨도 이상호 씨인데 시부모님. 아, 시부모님이 로또 부자라고. 혹시 몇 회 당첨자이신가요? 7회? 8회? 9회? 10회? 11회? 매회? 와, 당첨금을 다 합치면 8천억 정도라는데 그게 맞나요? 훨씬 더 그게 축소된 거예요. 쑥스러워요. 주식이나 건물 많이 사시겠어요. 살려고. 실례지만 오윤희 씨는 주단태 씨의 자택을 털어서 재벌이 됐다고 하던데요. 억울합니다. 네, 상당히 억울합니다. 이미 증거가 다 나왔는데 발뺌을 하시네요. 전 몰랐습니다, 제가 범인인지. 난 알고 있었다, 넌 줄. 아, 그럼 주단태 씨는 본인 집이 오윤희 씨한테 털린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? 봤어. 보셨는데 왜 바로 신고를 안 하셨어요? 발설을 못하게 되게 철저하게. 아, 윤희 씨가 무서우셨나 보네요. 아유. 근데 도둑질하는 노하우가 굉장하시다고요? 아니, 너무 손 스킬? 기사가 났나 봐요. 오윤희의 나쁜 손 뭐 이렇게 해서. 아, 주단태 씨의 지갑을 만졌다? 엉덩이를 만졌다는 거예요. 예? 이렇게 재벌분들도 각자 다 캐릭터가 있는 것 같아요. 뭐 도둑 캐릭터, 각자 자기의 그 캐릭터 색깔 겹치지 않도록. 그래서 저희가 재벌분들 캐릭터에 맞게 성대모사를 준비해봤습니다. 안 들어도 돼, 안 들어도 돼. 들어주세요. 그 유명한 천서진과 심수련의 스카프 중복 사건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. 수련 씨는 주 회장님이 사줬댔고 저 집은 천쌤이 직접 고른 거예요? 왜 하필 굳이 그걸? 드레스 코드가 겹치네요? 난 남이 하는 건 안 하는 성격이라. 그래요? 니 거 내 거 안 가리는 쿨한 성격 아니었나요? 난 괜찮으니까 하고 계세요. 신경 써서 골랐을 텐데. 뭐라는 거야? 주단태는 어딨는 거야? 어때요? 저 천서진 씨랑 똑같죠?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. 저희도 이런 끼로 유튜브 하면서 돈 좀 벌 만큼 벌고 있거든요. 아이고, 왜 그러세요? 왜 웃으시지? 서민 문화는 좀 아시나요? 아, 근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. 그럼 서민 음식 떡볶이나 튀김 이런 것도 좋아하시겠네요? 네. 안 좋아하지 않았어? 안 좋아했다기보다 약간 형들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. 맞아요. 떡볶이랑 되게 잘 어울리세요. 전 모르겠는데? 저희는 떡볶이랑 튀김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먹거든요. 아, 그럼 좀 심각하다. 아니요. 그게 뭐가 심각해? 말끈치마 예의 없게. 예? 앞나라다! 아무튼 재벌분들도 떡볶이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조비서를 시켜갖고 배민을 진행할게요. 네, 오늘 떡볶이에 떡도 모르는 개떡 같은 재벌들이 인터뷰를 해봤는데요. 오늘 어떠셨나요?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요, 네. 우리 이 작은 장면을 가지고 나올 그 예측들 네. 있잖아요. 그게 너무 궁금해요. 시청자분들이 짜증날 수도 있습니다. 그럴 것 같네요. 찬물을 확 깨끗한 기분 좋다. 네, 아무튼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들을 인터뷰해봤는데요. 저 이것도 인연인데 가끔 용돈 좀 보내주시겠어요?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소중한 인터뷰 감사합니다. 그 돈으로 진짜 재수 없었어요.